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MSCI 리밸런싱을 앞두고 외국인의 매도는 짐작을 했지만 이렇게나 많은 물량을 쏟아낼 줄 몰랐습니다. 약 10일째 팔자를 외치면서 지수까지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은 안전한가요? 시장 또 왜 이렇게 내리고 있는지 판단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수익률 방어하러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필식 전문가 김도현 전문가 함께하는 날이죠.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필식 김도영입니다. 펄언 수요일에 인사드리게 됐네요. 미국 국채 금리 하락이라든지 국제 유가 하락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발언 때문에 이 외국인이 매도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강화되고 있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뭐 또 삼성전자가 2% 이상씩 내리면서 역시나 또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당분간 조정 가능성 염두하면서 대응을 해야 합니까? 네, 실제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요, 정확하게 비추세 구간이겠고요. 그리고 11월 옵션 만기 전에 보여주려고 했었던 고점을 일단 막아뒀다는 부분에 대한 연장성.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 부분의 예측 범위이긴 하지만 고점을 살짝은 한 번쯤은 갱신할 수 있는 위치. 그래서 아직까지는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앵커님이 전문가를 충분히 하셔도 된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또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다. MSCI 리밸런스 이번에 세 번째였죠. 그리고 기관 쪽에서 비유해서는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연속적인 매도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계 쪽이 지난 목요일 오후부터 옵션 만기부터 해서 금요일날 위쪽으로 시팅을 내주면서 물량을 잘 소화를 해서 고점에서 지금 대롱대롱이 걸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간을 좀 끌고 뒤로 좀 지연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겠고요. 어제하고 오늘 특히 어제 아랫꼬리의 반등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가 또다시 한번 수급의 동반 이슈가 발생이 됐죠. 왜냐, 이 기관계 쪽에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의 판단은 지난 목요일 오후장 부분과 그리고 금요일날 공격적인 매수를 했던 것이 이번 주에 우리나라 자체만의 지정학적, 정치적인 이슈 부분을 예측하고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판단하고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이번 주에 이 부분을 호재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소폭 일부분의 추격 매도를 금융투자 창구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하고 오늘의 동반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거래를 연속해서 시초 출발과 함께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모두 다 외국인 기관계가 동반 매도 압박 부분에 출발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동시간대 대비해서 빠르게 들어올리지 못하는 것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프로그램성에서 차익과 비차익 쪽이 동반 매도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재 현물 쪽의 매도 부분도 있었지만 비차익 쪽이 연속적으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0거래를 연속해서 계속 비차익 매도가 있다라는 거 분명히 수급의 부분에서는 관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겠고 만약 소량이지만 기관계 쪽의 매도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온다라면 실제 시장은 좀 가볍게 내려오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비추세 그러니까 지금은 눌림목 구간으로 보겠고요. 아직까지 고점의 예측을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발생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이 한 주 연기된 거였군요. 게다가 고점 예측도 아직은 힘든 구간이라고 하니까 당분간 계속 경계태세는 놓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확인해봤고요. 종목 AS 오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살까 말까 이 종목으로 포트폴리오까지 점검 도와드리죠.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안에서 훌륭한 제목이 되어줄 것이라면서 나무가 포트인 외쳤는데 일주일 만에 수익이 약 10% 났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수익 끊고 갈까요? 네, 요즘 보면 중소형주들 또한 업종 부분들에서 빠르게 좀 공격적인 매수세로 시세가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이 딱 나무가만 보더라도 직전 9월 6일 날에 형성해왔던 고점 46,900원대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짝 낮은 위치, 예, 역회전 숄더 부분 쪽으로 만들어지면서 고점 인식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 영향도 없지 않은 있겠죠. 하지만 올라온 속도를 조금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면
먼저 돌발적으로 올라오고 잘 메꾼 다음 짝꿍댕이가 만들어서 올라왔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들이 윗꼬리와 아랫꼬리, 그 다음에 더더욱더 어제 아랫꼬리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실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내년의 1분기, 그리고 삼성전자 향쪽을 통해서 카메라 모듈 쪽에 멀티, 카메라 쪽에 장착되는 기능성 장착은 분명히 산업이 더 열린다.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겠지만요.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는 저는 한번 전량 팔고 가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팔고 가자라고 전략 챙겨봤고요. 본격적으로 개미탈출 프로젝트 W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한미약품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봤더니 기술료 수입은 급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업에서 또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미약품인데요.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수급에 있습니다. 11월 중순 들어 외국인 러브콜 계속 이어지면서 호전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주가도 닷새째 올라오고 있는 한미약품의 모습 살펴주시죠. 최근 제약바이오주를 중심으로 글로벌 임상 기대감도 있는데 전문가님, 한미약품도 꿈꿀 만한 임상 모멘텀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K바이오의 시작 출발을 땅 하고 알렸던 것이 바로 동사였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냈던 기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성장통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연속성 그리고 기관계 쪽이 대량 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을 공격적으로 들어올 때 매수 추이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겠죠. 그런 부분이라면 실제 요거는 그 기대감보다는 시장의 방어적인 성격의 대형 바이오 쪽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관점으로만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시장의 방어 성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역시 앞에서 나무가와 마찬가지로 패턴이 위쪽에 마디가상으로는 단기 고점들이 계속 인식이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한적인 눌림목의 매수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형주에 대한 제한적인 눌림 매수만 대응하는 것이지 중소형주 쪽이나 개별단 부분에 대한 미리 예측성으로 바이오 섹터를 지금 미리 깔고 앉기에는 부담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요.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해도 32만 4천 원을 훼손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이나 신규자분들 역시도 눌림목 매수를 하더라도 32만 4천 원을 이탈할 경우에 전략, 일단은 빠져나와야 된다는 부분이겠고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한미약품 자체의 기대감보다는 대형 바이오의 지수에 대한 업종 순환매 정도만 파악을 해두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제약사 한미약품 32만 4천 원 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포트 2인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동반 강세를 보이는 5G 관련주 살펴집니다. 이제 조정은 마무리되는 국면에 있을까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 하나가 나왔는데 올해 자체는 무선기지국 업체가 큰 수혜를 입었다면 내년에는 인빌딩 중개기업체가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면서 관련 종목으로는 솔리드, 다산네트워크스, FR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또 무궁무진한 섹터이기도 하고요. 전문가님, 고점 대비해서는 좀 눌린 모습이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모멘텀 안고 반등 가능할까요? 네, 올 여름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올해 연말까지의 앞단인 5G 산업이 이미 개화가 된 상태에서 중계기 단을 기준으로 하면 절반 정도는 구축이 되었다. 예, 장치가 완성되어서 장착되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나머지 절반, 뭐 12만 기에서 15만 기 정도를 연말까지 구축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 좀 드렸죠. 하지만 그 뒤에 실제 실적들이 오픈이 되면서 호불호가 갈리면서 업황 자체가 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5G에 대한 중계기가 앞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앵커님께서 표현했던 인필딩, 그러니까 커버리지 부분이거든요. 이제는 가입자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관점이라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죠. 그런 관점에서 5G 중계기가 잠시 쉬어갈 때 이 커버리지 인필딩 관련 섹터 자체가 동반해서 올라오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대장 역할은 HFR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겠고요. 또한 향후에 대한 장착되는 모멘텀의 실적 가중 부분이 확대되는 부분도 HFR이 대장 역할을 좀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역시 이 부분도요. 앞에 중계기 쪽이 아직 가격에 대한 조정이, 가격 조정이 완성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한 번은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부분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한 번은 팔고 간다라는 의견으로 잡을 수가 있겠고요. 신규자분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 매수를 잡자라는 표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산 네트워크스나 솔리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면 바닥권에서 아직 정확하게 되돌려오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만 유효하겠고요. 이 부분을 만약 중장기 관점으로 빌딩과 커버리지 쪽으로 가지고 가시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같이 필요한데 먼저 가격 조정을 마무리한 게 커버리지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제한적으로 눌림목은 반드시 미리 좀 넣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포트인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중에 토픽은 HFR이었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죠. 보드게임의 꽃은 카드라고 합니다. 게다가 미토는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소셜 카지노 업체이기도 한데 이번에 3분기 실적을 통해서 실적이 개선된 건 확인을 시켜줬어요.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증시 전문가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자회사 모멘텀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 합니다. 12월에 IPO를 앞두고 있거든요. 미투젠. 미토온과 시너지 역할을 내면서 주가 반등 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사실 미토온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미투젠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 소셜 카지노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한 폭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좀 크게 받은 부분이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미투젠에 대한 실적과 동반 성장성에 대한 물음표가 좀 있었다라는 거죠. 즉 조금의 포장된 과대 포장이 되었던 주가 위치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투젠이 이번에 본격적으로 코스닥 상장을 시작을 하죠. 그 부분의 동반 성장 부분도 1분기, 2분기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3분기에서도 실적의 성장 부분들이 동반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최근에 각각 게임별로 게임사별로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미투온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겠습니다. 6,500원 정도를 강력한 지지력과 손절 라인 쪽으로 잡고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가 보자라는 관점이겠고요. 특히나 이쪽 부분에 대한 개별 이슈 위에 먼저 물량들을 잘 소화하고 왔다라는 관점에서 매물대가 좀 비어있다라는 부분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도록 하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놓고 본다면 측정 고점보다 조금 더 낮은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 이 미투젠에 대한 동반의 성장과 코스닥 상장 부분에 대한 지분 평가 이익까지 가져오려면 최대 맥스 부분이 97,200원의 돌파 포인트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트인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종목들의 매매 전략 자체가 짧게 끊어가는 트레이딩 전략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필식 테마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통 큰 수혜 기대감이 버츠 테마주를 주목을 하고 계셨는데요. OLED 투자 확대 모멘텀 수혜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기왕이면 연말 연초를 주도할 테마였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전략은 한번 정리하고 가자라는 필식 테마입니다. 아침 필식 코너를 통해서 언급을 드렸고 시세 분출에서 수익을 좀 챙겨가고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익절가 부분들을 좀 이탈하는 흔적 그리고 시장에 대한 속도 부분이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분명히 뉴스를 통해서도 내년에 전쟁 아닌 전쟁이 열린다라는 건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속도가 좀 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연된 투자가 지금 바로 곧바로 투자 쪽으로 들어오면서 스케줄상이 잡혀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또다시 풀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은 SST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아래 꼬리를 달고 잘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쪽에서 저는 현재 기준점에서 한 번은 정리하고 간다 또는 위쪽 부분을 좀 더 열어준다고 하더라도 12,500원을 기점에서는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JSTEC인데요. 사실 JSTEC은 우리가 디스플레이 쪽 분류 쪽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매매를 하지 않는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요. 트레이딩 중에서 직전 고점 부분을 고가를 돌파를 했고 패턴상의 기술적 분석의 캔들 분석상도 여기서는 한번 빠져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이미 지금 놓쳐진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JSTEC도 현재 기준가인 13,550원, 13,600원을 기준으로 포트를 좀 정리하고 가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필옵틱스죠.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간택이 되면서 위쪽으로 우상향을 좀 놨고 신고가를 오늘 만들었는데요. 시장 영향이라도 상관은 없겠지만 실제 속도들이 조금 급했다라는 겁니다. 성장통 대비해서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역시 필옵틱스도 현재 기준점에 정리하고 가자.
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700원 그리고 위쪽 부분에 조금 연다 그래도 11,000원 밴드 속에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힘스인데요. 힘스가 틈새 쪽으로 들어왔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실 힘스, 야스 등만 하면 우리가 꼭 이 디스플레이 쪽 장비 쪽에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역시 이번에 소외되지 않고 힘스가 일단 강하게 올랐습니다. 예스티는 사실 시장에 대한 해석 부분들이 바뀌면서 중국의 발주 부분이 취소됐던 부분을 잘못 해석이 되면서 급락을 먼저 맞고 나서 동반해서 급하게 올랐던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힘스 같은 경우는 발주 부분의 모멘텀들이 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하지만 역시 좀 급하게 올랐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보통은 앞에와 같은 패턴에다 고가를 만들어내고 나서 며칠 좀 쉬어간다. 그 이유보다 분명히 우리가 내용은 알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투자 발주가 생산 라인 증설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한땀 열리고는 있지만 개화가 확되고 있지는 않는 부분이니까 이거 지금 한 번쯤은 팔고 가자는 의견에서 오늘 패식 테마는 디스플레이 이제 잠시 계좌에서 떠나보내주자. 라는 의견으로 테마를 잡아봤습니다. 왜 싸게 담는 자가 승리한다고 하죠. 내년 투자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매도하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필식 테마 알려주셨고요. 그럼 전문가님 추가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가장 센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네 종목 중에 뭘로 보십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 가격적인 매력으로 저는 생각을 한다라면 예스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속도 부분에. 하지만 저는 여기서 내년에 만약 승자의 저주가 아니라 승자의 승자가 된다면 제이스텍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매력은 예스티,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이스텍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종목 4개 살펴봤고요. 필시 김도현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의 낙폭이 이 이상 커지진 않아야 할 텐데요. 여러분들 오후장 들고 계신 종목들의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내일도 개미 탈출 성공을 위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